메리 크리스마스. 배우 송재희 지소연 부부 결혼 5년 만에 임신. 힘들었던 기억 안 나. 늦은 나이에 찾아온 크리스마스 선물. 송재희 나이 1979년 12월 11일 43세. 지소연 나이 1986년 6월 7일 36세. 결혼 5년 만에 찾아온 두 번의 임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임신이란 티나 브라운 영국 작가. 임신한다는 것은 다시 사랑에 빠지는 것과 같다. 남편과 아이기 모두에게. 배우 송재희님, 지소연님 부부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강동구 소재 오륜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오륜교회는 배우 이성경, 박신혜도 다니고 있습니다. 만임 극복 지소연, 만삭 누드 사진 공개, 많은 용기 필요했다. 배우 지소연이 남편 송재희와 함께한 만삭 화보를 공개했습니다. 지소연은 최근 오랜 시간 로망이었던 D라인, 그 시간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만삭 사진으로 기록해봅니다. 뽁뽁이를 기다리던 하루의 길이가 어느 날은 엄청 길고 또 어느 날은 순식간에 지나가던 이 시간이 참 귀하고 소중하네요.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죠. 이어 만삭 사진 콘셉트를 설명하며 첫 번째는 내 몸에 맞는 타이트한 니트 드레스로 D라인을 잘 보여주는 맞춤 드레스 클래식한 무드를 내는 것이 목표였고, 두 번째는 남편 사이즈의 재킷으로 외국 언니들의 콘셉트를 따라 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용기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공개된 화보 속 지소연은 아름다운 D라인을 드러내며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송재희 역시 만삭 아내의 배에 다정하게 손을 올리며 행복함을 만끽해 눈길을 끌었죠. 한편 배우 부부인 송재희와 지소연은 지난 2017년 결혼했는데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던 두 사람이 올해 8월 임신 소식을 전해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은 바 있죠. 패셔니스타 뽁뽁엄마 임신 썰 최초 공개. 출산을 앞둔 지소연이 임신 스토리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19일 오후 방송된 SBS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에서는 이연희, 홍성기 부부가 절친 배우 지소연, 송재희 부부를 만나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이연희, 홍성기 부부의 집으로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죠. 바로 절친 배우 지소연, 송재희 부부를 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배우 지소연은 이연희의 17년 지기 절친이로 최근 난임을 극복하고 임신 사실을 고백해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요. 평소 요리 똥손으로 알려진 이연희는 임신을 한 절친 지소연을 위해 인생 첫 김장에 도전했습니다. 모두의 걱정을 한 몸에 받으며 요리를 하던 중 이연희 남편 홍성기에게 뜻밖의 유혈 사태가 벌어졌다는데요. 급기야 두 부부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까지 벌어졌다고 해 궁금증을 모았죠. 한편 지소연 송재희 부부는 이날 방송에서 시험관 시술로 아기를 갖게 되기까지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을 최초로 털어놓았습니다. 과거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 난임 판정을 받았다고 고백한 지소연 송재희 부부가 결혼 5년 만에 임신에 성공해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았는데, 두 사람은 1년 반 동안의 시험관 시술로 힘들었던 날들을 떠올리며 눈물 찢기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이를 지켜보던 이지혜도 지소연의 심정에 폭풍 공감하며 울컥했다는 후문. 더불어 결혼 10년 차 이연희도 임신을 위해 인공수정을 한 사실을 최초로 공개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그런가 하면 출산 선배 이연희가 예비 엄마, 아빠, 지소연, 송재희에게 생생한 출산 후기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이연희는 첫째 아들 만삭 시절 양수가 터진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탑 모델의 투철한 직업 정신을 발휘해 풀 메이크업까지 했다고 해 현장을 발칵 뒤집었죠.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에 지소연 송재희는 듣는 내내 놀라운 리액션을 보여줬고, 이를 들은 출연자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배우 송재희 지소연님의 임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아름다운 출산을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우회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